자, 사라졌던 친구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실종 당일, 자, 이들의 행적과 남은 의혹들이 과연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의혹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죠. 실종 직전 손 씨의 행적입니다. 자, 과연 이 핸드폰, 휴대폰이 발견됐기 때문에 실종 당일 손 씨의 행적에서 약 42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왜그 휴대폰이 스모킹 건이라고 이제 저희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네. 손씨측 입장에서는 이게 A 씨가 의도적으로 숨겼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는다면 분명히 이 안에 특정한 어떤 사건과 관계된 증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환경미화원이 그 어떤 범행,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망인 장소 근처에서 발견했다 라는 것 때문에 네. 사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이고, 네. 만약에 그 안에 분명히 그럴 수는 있죠. 어떤 그 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톡이라든가, 그 정황과 시간을 알수 있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면, 실종 직전에 행적은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하. 열려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실종 당일 두 사람이 한강에서 술을 먹을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게 궁금하죠. 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다퉜고, 혹시 이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압니다. 자, 이 의혹들이 과연 풀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뭐 문자 메시지 또는 그 동영상. 카카오톡 또는 사진이나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복원한다면, 글쎄요. 이 당시에 술 네. 먹을 때의 분위기도 파악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은 일단은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손 씨의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술을 먹고 새벽 한 2시 전후에 기분이 좋아서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 아, 저렇게 친구 둘이서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셨구나. 그 다음엔 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인데, 이게 뭔가 장난처럼 연출된 거였어요. 자, 골든 거는 네가 잘못했어, 분명히. 이런 얘기. 미스테리가 한번 불었는데 알고 보니까 힙합 뮤지션에 대한 처리가 젊은이들의 됐네요, 그죠? 예. 이야기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건 아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범행이라고 한번 의도해 볼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분위기가 술 마신 그 이후에 혹시라도 있었을 것인가 네. 하는 단서가 이번에 발견된 A씨의 휴대폰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목격자 외에는 그러한 정황을 추정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은 맞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 발견된 이 친구 A씨의 휴대전화로 인해서 혹시 풀릴까 하는 기대감을 갖는 핵심 의혹 세 번째입니다. 바로 손정민 씨의 입수 경위입니다. 자, 어떻게 과연 물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꼭 밝혀달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입수 경위에 대한 증거들이 휴대전화에 남아있을 그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이제 프렌식을 해서 나오는 네. 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상식과 그다음 이성을 동원하면 한네 가지 정도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존재를 해요. 첫 번째, 정말 그손 씨가 실족을 해서 저 비탈길에서 넘어지는 방법. 두 번째는 그물 안에 이제 스스로 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혹시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그 물가에서 구토 같은 걸 하는데 뒤에서 밀었을 방법. 네. 그 다음에 혹시 그손 씨가 정신을 잃었을 때 물가로 끌고 들어가는 방법. 혹시 이외에 다른 어떤 그 가정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가정 네 가지가 다 실험을 해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족을 해가 넘어졌으면 손 씨의 그 사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처가 발견했어야 되는 돌무덤이거든요. 이렇게 네. 빡 쓰러졌으면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물가부터 한 7m가 들어가야 깊이가 나오는데 한 20cm, 3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토에서 밀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거기서 익사하기는 어렵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끌고 들어가면 전체적인 어떤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입수라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과연 그 휴대폰에서 나올지는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이 전화기 발표 이후에 고 손정민 씨 아버지는요, 이 사라진 친구 A 씨의 휴대전화가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왔었던 이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는 없어지면 힘드니까 그 집 주변이나 이런 모든 것들, 뭐 차량이 됐든 핸드폰이 됐든 많은 자료가 있을 것 같고, 본인의 핸드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전화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의 핸드폰으로는 자기의 핸드폰에 전화한 적이 없어요. 하루도 못 참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 그거는 자기의 핸드폰을 찾을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